마파라치진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디어 방탄소년단의 장기 휴가 기간이 끝났을 거란 예측이 아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월 17일자 인스타그램에 붕어빵으로 하나 된 방탄소년단의 영상들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호비는 알록달록 하트 뿅뿅. 엉붕아 엉붕아. 분경 대첩을 일으킨 남준의 영상은 핫하게 재밌습니다. 파이어! 핫 뜨거 방탄소년단의 파이어와 원타임의 곡을 나름 믹스해버린 남준. 불타는 붕어빵 너무 웃겨요. 정국이는 슈퍼삼질을 응용한 미친 카메라 워킹이 빛나는 붕어빵송을 만들어주었네요. 붕어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참치면 어떠하리, 광어면 어떠하리. 이렇게 붕어빵과 간식들을 앞에 두고 모여있는 장면에 아미들은 방탄소년단의 휴가가 이제 끝나고 뭔가 회의를 하러 모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남준의 아기 상어송 말고 아기 붕어 뚜루루 뚜루. 아기 붕어 떼르르 떼르 아기 붕어 떼르르 떼르 맛있는 떼르르 떼르 아기 붕어. 석진은 전국의 추임새에 맞춰 슈퍼 붕어 챌린지 크게 한번 붕어를 외칩니다. 붕어! 아미들은 붕어빵 하나로 세계적 슈퍼스타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거냐. 무료한 오후에 너무 즐거웠다. 하이브 용산사옥 앞에 가서 붕어빵 장사라도 해야겠다 등등 붕어빵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꽃피우며 즐거워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한 줄, 좋아요 한 줄, 알림 설정 한 줄, 댓글 한 줄!